벨이 없죠. 아니,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처음 네. 반갑습니다. 아, 얘구나.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? 경기 상태예요? 네, 지금 가까이 오시면 아마 이렇게 점프할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그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흥분돼 있을 때 입마개를 했잖아요. 네. 그때 그 입마개 했는데 내 다리를 탁탁탁 찍혀요. 입지 몇 번 했어요. 훈련이 꼭 필요하겠네요. 통제는 할 수 있어요? 네? 통제는 할 수 있어요? 네. 네. 해보세요, 그러면. 해보세요, 그러면. 근데 제가 끈하고 있을 땐 더 심해가지고. 끈하고 있을 때 통제가 돼야죠. 아, 그죠? 네. 통제해보세요. 짖지 못하게. 아, 잠깐만. 보호자님 긴장되시겠다. 앉아. 아니요, 그렇게 앉아 말고요. 그 얘한테 앉아를 부탁하지 마세요. 아. 네. 앉아. 앉아. 어, 잠시만요. 또 나갔다 한번 볼게요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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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됐어요. 지금 한번 또 해볼까요? 통제해볼까요? 앉아. 아니, 앉아라고 말하지 마세요. 왜냐면 앉아를 모르는 게 아닌데 아. 안 듣는 거니까 네. 말해봤자 소용은 없을 거예요. 아. 다시 한번,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저 힘으로 하셔도 돼요. 네네네. 허리를 살짝 숙여서 줄 잡고 이렇게 앉아 시켜볼까요? 앉아. 네. 앉아라고 말하지 마세요. 예, 말할 때마다 아마 손해 볼 거예요. 제가 사전 영상도 봤고 그다음에 형님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느낄 때는 자전거를 쫓는다든지 킥보드를 쫓는다든지 또 뭐 그림자나 아니면 저 빛을 쫓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그냥 큰 문제의 일부인 것 같고요. 가장 큰 문제는 우선 통제를 못 하세요. 네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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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러도 안 보는구나. 네. 아이 까 아이 봐봐 안 보자. 깎아 아이 깎아 먹자 이리 와 깎아. 좋아요. 지금은 또 괜찮네요. 제가 조금 움직여 볼게요. 그리고 보호자님은 두 손으로 줄을 잡으시고요. 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 집의 생각인 거예요. 저 친구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 뿐이에요. 얘 생각이 아니에요. 조금 헐렁하게 키우잖아요. 그럼 보더콜리들이나 에너지가 높은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조직을 형성을 해요. 그냥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 개들 집에 보호자님이 들어간 느낌으로 아마 살 거예요.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? 공격성. 공격성? 어떤 네. 거에 대한 공격성이에요? 어떻게 보면 너무 공격적으로 짓는데 아직은 안 물었지만 사실 이 상태면 언제든지 물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여기 있는 개들을 다 풀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? 지금? 네. 얘 입마개를 할까요? 얘 입마개를 하고 다 한번 풀어볼게요. 기다려. 아이고, 그렇게 문 열고 줄 매면 안 되는데. 자. 하, 나가. 이랑. 가자, 가자. 야. 저라면 이런 행동을 가만두지 않아요. 에. 저라면. 지배의 하나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런 느낌으로 키우면 안 돼요. 지금. 네네네네. 네, 네. 여기 있으면서도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이 마당에 짖으면서 튀어나가게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해야 돼요. 여기에서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짖겠죠? 그쵸.
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래요. 저 집 앞에서, 집 안에서. 야, 조용히 해! 아, 진짜 누구야, 씨. 아, 씨. 이제. 아, 씨. 이제. 근데 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. 나 산책하는데 당신 개가 짖었어요. 그럼 당신 개 조용히 시켜야죠. 왜 거기다가 묶어놓고 짖게 만들어요? 그게 상식이죠. 그리고 얘네들한테도 좋지 않아요.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제가 짖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? 저 친구를 통제하려 하잖아요. 지금 보호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지금 우리 집 콩가루 집안이네?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만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통제하게끔 꽤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. 그렇게 되다 보면 분명히 얘 줄을 길게 할까요? 얘요? 그래. 왜 그래? 물고 있어. 물잖아. 깜짝이야. 야! 에이! 야! 에이! 야! 가만히 있어요? 진도가 많이 흥분했네요. 안 돼. 아니요, 지금 여러분들 소용이 없어요. 에이, 어! 자체를 막으셔야 돼요. 아야, 아. 얘는 자꾸 제 뒤로 가려고 그래요. 뒤를 꼬집으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친구는 나서려고 하고요.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예요. 저한테 아저씨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제 얘는.